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정은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이든 시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우리가 영문약자로 해서 나토라고 하지요. 나토 동맹에 대한 전망과 함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세종정책 브리프로 발간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 요약을 전해드리기로 합니다. 크게 이제 네 부분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나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미주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동맹체를 결성한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로서 이 나토가 결성된 것이 72주년이 됩니다. 1949년에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드리워지면서 미국과 이 유럽의 국가들이 합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2개국이었습니다. 워싱턴 조약이라고 하죠. 북대서양 조약에 서명을 하고 이 조약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함께 노력해 간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자유, 법치, 인권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방위하고 방어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냉전기에는 이것이 그 소련과 구소련이 되겠죠. 구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어떤 그 대항체로서 집단 방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은, 냉전 이후에는 또 다른 이제 국제적인 안보 위협이 있지요. 발칸반도에서 민족주의 인종 청소랄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의 또 군사작전. 이 사실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은 최초로 나토가 그 조약의 제5조, 집단 방위 조약, 일방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같이 방어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그러한 5조가 발동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고, 이것은 아주 독특한, 가장 독특한 것이 이제 바로 그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트랜스 애틀랜틱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인데, 이게 이제 구소련과 그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점진적으로 이 나토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다 있었는데 그 조건들을 밟아가면서 1999년 체코, 또 폴란드,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발틱 국가들도 다 들어와서 지금은 30개국이 된 아주 커다란 다자 군사 동맹체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는 미국이 양자 동맹 관계를 여러 나라 맺고 있다면, 이제 유럽 국가들과는 다자적인 동맹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이제 브뤼셀에서는 연일 정치 안보 협의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나토의 결정은 합의제이기 때문에 회원국의 어떤 집단적인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큰 나라는 역시 미국이고, 이 동맹의 어떤 그 실질적인 안보 프로바이더는 핵 억제력서부터 해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이 나토를 설명을 좀 드린 것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2016년부터 20년이 되겠는데, 이때 그 나토 내에서 미국의 최고 정상께서 이 나토에 대한 회의론을 직접적으로 언행으로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변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좀 의아한 유럽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미국 내 기존 정치 엘리트들 상당수도 굉장히 우려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후 2차 대전 종식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세계 국제 질서 또 가치 연합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그렇게 된 이유, 근거는 바로 돈의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지만은 이제 방위비 분담이라 그럴지, 미국의 의존, 그러니까 당신들의 방위를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미국 납세자들이 그 납부하는 그 방위비에 당신들 이제 부자된 특히 여러 나라들도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가?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래적인 또 심지어 중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것은 뭐 동맹 관계뿐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제 질서관이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국민들 뭐 납세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보트가 있고 지지자가 있을 수 있었지만은 국내 엘리트라든지 또 많은 동맹국들의 지도자들은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트럼프 직전에 8년간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 트럼프 4년간 어떤 제야 인사로서 굉장히 이 그 환 대서양 관계가 불안정해진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또 그 뮌헨 안보 회의라고 하는 그 환 대서양 안보 회의에 가 참석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메리카 will be back 라고 격려를 해주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을 이제 해왔었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를 패배시키고 당선이 돼서 새 바이든 팀이 이제 그 정부를 구성하고 지금 한 4개월이 됐는데 이 바이든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동맹을 재활성화한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2차 대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 이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한 기본이 바로 유럽 동맹국들과의 민주주의 결속력. 그것을 대외 정책의 아주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로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비대면이었지만은 몇 차례 나토 사무총장 또 올해 초에 있었던 뮌헨 안보회의 등등에서 나는 나토 방위조약을 신성시할 것이고 그 특히 제5조 집단방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킬 거다 미국은. 그리고 그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많이 이제 주었죠. 그리고 희망을 준 것뿐 아니라 실제로 짧은 그 4개월 동안에 그 블링컨 국무장관 또 오스틴 국방장관이 대면 비대면으로 브뤼셀에 가서 미국의 새로운 정책 재활성화 동맹의 재활성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그 동맹과 협의하에 한다라는 것 중에 이제 그 이번 9.11이 되면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지금 전체적으로 연합군 한 9천 명이 안보 지원군의 이름으로 있지만은 이제 철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협의를 했고 물론 그거는 앞에 트럼프 정부가 5월 달로 한 것을 이제 이어서 조금 연기했지만은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협의를 했다는 거 동맹들하고 그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시리아에서 그 미군 철수를 결정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깜짝 놀라고 또 크루드 같이 전투를 해온 크루드 민병대가 놀라고 이런 것들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그닥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고 비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동맹은 그 점도 많이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두 번의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 그 다음에 대선 개입, 또 나발리 화학 그 독극물 사용, 또 우크라이나 접경 주변의 어떤 그 군사력의 집결, 이런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했을 뿐 아니라 동맹들과 협의 속에서, 다시 말하면 EU, 캐나다, 영국 등과 협의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제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감행을 또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좀 대조적인 점이 있었던 거죠.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말을 했던 점이 특히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 3월에 인권 문제로, 신장 지역 인권 문제로 해서 EU와 캐나다 또 영국과 다 같이 공조 속에서 제재를 또 가했죠. 그래서 뭔가 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것들로서도 갖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군사동맹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연대, 결속력, 이거에 대한 것이 벌써 이 4개월 동안에도 많이 표출이 됐다, 결속력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의 정점이 이번 다음 주가 될 텐데요. 6월 11일, 12일에 이제 영국의 G7 회의에 대면으로 첫 이제 순방에 나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결속력을 다질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륙으로 와서 브뤼셀에서 EU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처음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다 하는 의의가 있어서, 과연 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동맹 재활성화, 이제 미국이 앞으로 그 4년 후 혹은 8년 후 대선에서 또 다른 트럼프와 같은 동맹을 거래적으로 보는 이런 거는 없을지, 이 유럽 동맹국들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이제 비로소 안정된 서방의 안보, 정치, 그것을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불안감도 역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을, 지난 4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토가 뇌사 상태다, 브레인데스다. 그리고 또 그 2020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독일의 대통령께서는 이 미국, 현재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라는 개념이 부재하다, 이런 정도로 이 불안했었던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서방 부재. 자, 그런 것을 이제 바이든 시대에 모든 것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부분에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그 어떤 대서양 관계의 불안정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이 그 버든 쉐어링 압박 속에서 나토가 2014년 정상회의에서 공약을 했던, 지도자들이 공약했던 GDP 2%를 방위비로 쓰는 것, 10년 내에. 그리고 10년 내에 방위비의 20%를 군 현대화에 사용하는 것, 이런 공약들이 2019년에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렇게 압박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고, 나토 내에서 꾸준히 그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국의, 회원국의 간접 기여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어서 공동작전, 통합작전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들이 계속 있었고, 미국의 국방비에 비해서 너무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비가 저조하다, 이거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공약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행이 더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 2019년에 보니까 2014년에 3개국만이 2% 공약을 준수를 했는데 지금 그게 9개국으로 늘어났고 또 20% 달성도 지금 2024년 목표로 했을 때 두 나라를 제외하면은 28개국이 그 국방비의 20%를 군 현대화에 사용하겠다 하는 약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더 어떤 그 탄탄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트럼프 후유증이 그런 이중적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2030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토 정상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을 그 윤곽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것이 2010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그 이후에 나온 말하자면 중국의 새로운 도전, 중국이 아시아 국가지만은 유럽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유럽 지도자들 간에 나온 어떤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2030에서 중국을 어떻게 여기에 그 기술을 할 것인지 또 기타 그 2014년에 러시아가 굉장히 그 도전적으로 크림을 합병을 한 거죠. 주권국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그래서 그 서방이 이제 제재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2010년에 나온 전략 개념으로는 그 적절한 어떤 디터런스라고 할지 비전이랄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은 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요즘에 이제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조금 넓어진 여기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역시 그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력, 다자화, 연대화 그래서 같이 이 개방사회의 발전을 도모해가고 또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사이버라고 할지 등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갈 것인지와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또 다 함께 해야 하는 그건 뭐 중국 러시아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팬데믹이라고 할지 또 기후변화 또 비확산 문제 테러리즘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자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그 나토 동맹이 지금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가 민주주의 결속력의 다자화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은 쿼드에는 들지 않았지만 나토가 갖고 있는 10개 글로벌 파트너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그 10개국 중 4개국이 여기 속해 있는데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토 플러스 4 포맷으로 어떤 정보 공유랄지 이러한 그 협력이 도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도 적극 협력하고 같이 그러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 위상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중 한러 관계가 어떻게 이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방이 연대, 민주연대를 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인권이랄지 민주주의 또 뭐 사이버 이런 문제 또 영토 통합 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제재를 이제 하기 시작할 때 그 우리에게도 중장기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사점은 안보 지표가 과거와 같이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뭐 인프라랄지 또 무역, 교역, 여러 가지 AI 기술 협력 이런 모든 부분이 궁극적으로 어떤 국가나 공동 방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랄지 남북 관계에서도 또 한중 관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한러 관계에서도. 그래서 이 안보 지표가 21세기 전반기 현재 그 과거 같이 군사에만 군사 부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그 요즘에 나토 2030 이니셔티브의 담론 속에서 제가 많이 발견한 부분이고 거기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도전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기후, 팬데믹, 뭐 또 그 비확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협력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비록 비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같이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런 협력 속에서도 민주주의 연대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시사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